김장용 육수 만듭니다. 요게 물 8리터 들어갔습니다. 멸치 똥은 발라내고 머리는 사용합니다. 머리에서는 국물 맛이 나는데 요 똥에서 내장에서는 수분 맛이 납니다. 그래서 발라내고 육수물 쓸 때 넣어줍니다. 멸치가 뭐 선물이 요리 적당한 작은 거 들어왔으니 이거로 사용해야지요. 따로 국물용 멸치 안 쓰고 선물용 들어온 걸로 이걸로 사용합니다. 김장용 육수 황태머리 4개 디포리 200g 멸치 똥 제거했는 멸치 200g 그리고 말린 포고버섯 50g 들어갑니다. 건새우도 100g 들어갑니다. 다 넣습니다. 이제 야채 종류 넣어봅니다. 무 반개 정도 들어갑니다. 이쪽 새파란 부분이 더 맛이 좋으니 이쪽으로 조금 잘게 썰어줘야 잘 우러나니 잘게 썰어줍니다. 그리고 배도 배 한 개 배는 식초물에 깨끗이 담궈서 씻었으니 껍질 채로 들어갑니다. 배도 잘게 썰어야 잘 우러납니다. 사과도 2개 그리고 양파도 껍질 채로 넣습니다. 잘 우러나게 잘게 썰어서 껍질 채 2개 그리고 대파는 뿌리까지 이것도 총총 썰어서 대파 다 넣고 이제 끓여줍니다. 끓기 시작했습니다. 강불에서 이렇게 20분간 계속 끓여줍니다. 끓고 나면 이거 청주입니다. 청주 반컵 넣어줍니다. 디포리나 멸치 잡내를 비린내를 막아줍니다. 청주 한컵 넣습니다. 팔팔 20분
끓이고 난 뒤는 이제 약, 깐 약불로 약불로 다시 20분간 끓입니다. 이제 40분 끓이고 난 뒤 다시마 세게 정도 넣고 다시 10분간 끓여줍니다. 이제 다 끓였습니다. 총 50분간 끓였습니다. 다시마는 지금 바로 건져냅니다. 이제는 다 끓였으니 건져내줍니다. 건졌어? 나오는 국물도 다 써야 하니까 여기에 나오는 국물도 육수로 다 사용합니다. 이렇게 물을 따라 봅니다. 한참을 더 봅니다. 건더기까지 다 건져내고 이제 육수물 완성. 이제 김장 양념장 만들었어. 김장 버무리면 끝입니다. 육수가 맛있어야 김장이 맛이 좋답니다.